우리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본질을 붙잡으라. 아멘. 할렐루야. 구세주 오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 주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삼아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가 있다면 베트남 축구팀을 감독하던 박항서 감독입니다. 다 아시죠? 박 감독님은 축구 변방이었던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으로 팀에서 8개월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팀의 체질을 바꿨어요. 뭐를 바꿨어요? 팀의 체질을 바꿨어요. 그리고 결국 동남아 최강팀을 가리는 축구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특히 제가 감동했던 장면은 박 감독님이 우승이 확정되던 그 순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기자들이 박항서 감독님에게 베트남 팀을 바꾼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감독님은, 박 감독님은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 나는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선수들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그냥 도와준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뭐를? 본질. 세상을 살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속에, 변질된 믿음 속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지혜를 발견하며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 중심이 하나님을 기쁨을 향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벨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을 본 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턱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집사님 예배를 돌아봅시다. 너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어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의 예배가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었다면, 나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기쁘게 여기고 선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려는 제가 가인을 사로잡음을 보시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턱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사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배하다, 통치권을 가지다, 지배권을 행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나운 맹수처럼 가인을 지배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의 세력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극복하고 극복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죄의 세력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 좀 해라. 극복하라. 라고 충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죄에 지배당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죄의 소욕, 죄의 소원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 죄의 역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끌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한다고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에 거짓말. 근데 제 것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바른 말을 못 해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땅에서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각가지 미끼를 던집니다. 낚시를 할 때도 각각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 두듯이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고 여러분의 약점, 단점, 장점을 전부 연구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주면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하면 분노하고 이 사람 다 그 약점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삶의 경향을 묵상하고 약점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빠지기 가장 쉬운 미끼와 유혹을 매일매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미끼를 무는 순간 신앙의 병이 듭니다. 신앙의 병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탄과는 다르게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일점일획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하시며 흠이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섬길 신을 확실히 선택합시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진정 성공과 안식과 편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귀 기웃기 기울이던 그 사람도 결국은 떠날 겁니다. 떠나가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만 단단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형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으로 무장하고 위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 유혹이 휘둘리는 인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놓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나님께 양을 드릴 돈도 없어서 비둘기를 겨우 드렸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가축들이 먹이는 먹는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떤 부모라도 아이를 눕히고 싶지 않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 주님의 침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처량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계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하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뺏으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면서 온갖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약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공간을 넓히고 넓히고 또 넓혀서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 그의 모든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이미 아벨을 죽였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물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변명하고 숨기고 시치미를 탁 뗍니다. 곤란하면 발을 싹 빼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나 가인은요 두 번째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가인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땅을 갈아도 소산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땅을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의 내용 중에 가장 크고 힘든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심판.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것,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심판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가장 큰 심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며칠 전 CBS에 가서 시를 녹음하고 왔습니다. 칼럼 7편, 시 10편에서 17편 가서 녹음하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길거리 보니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들 즐거운 캐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보내는 공휴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편을 아프게 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산 인생을 모르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한 하늘의 선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번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사상가 찰스 핸디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만이 가진 생각이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라고 믿는 데 있는 것이다. 그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라고 믿는 데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부활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탕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는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탕자가 하늘을 생각하면 종으로 쓸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달려가서 끼어안았어요. 다 입을 맞췄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갈아신게 하고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도 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인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아들요 아들이요 딸로 인정하십니다. 이전에 제약된 삶, 사단의 멍에를 지고 살던 인생은 끊어집니다. 새로운 신분,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사로잡은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녀다운 정체성, 자녀다운 가치관, 자녀다운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목표를 기도하는 목표를 뭐라고 했죠?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 아시죠?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 아멘.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위를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TV 뉴스를 보면 유명 정치가의 아들이나 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나와서 사과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사람이 불신해 하는 말은 그대로 진실로 듣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집착하고 살면 하나님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녀답게 삽시다. 옆 사람한테 이제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주는 선물,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죽은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 안에 거할 때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압도하고 지배합니다. 죽음 앞에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죽음의 권세 한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옥도 사망 권세도 예수님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님은 그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나무에 절망과 낙심과
사망의 열매가 맺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열매, 아멘도 안 해.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유업.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살아있었고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은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더럽고 쇠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썩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 직분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 일에 집착하고 매여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자의 삶을 붙들지 않고 하늘 아버지가 주실 유업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내게 주실 유업,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상을 줍던 룻에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아스의 배를 통해서 보리 이삭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미래를 관망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보리를 줍는 것도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가 왔으면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룻기 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눕는 곳을 보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눕는 곳은 장소를 말하고 발치 이불을 들다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불안한 미래를 사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누워야 할 곳을 잘 분별해야 돼. 잠깐의 안식을 위하여 요나처럼 뱀 밑에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처럼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 예수의 품에 안겨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죽게 나가야 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혈의 옷장으로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주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고 구원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실 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